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예! 너무나 슬프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됐죠? 예! 문재인 일파는 이번 더루킹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뻔뻔합니다! 김경수과 어린 녀석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출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썩어빠진 청와대와 더불당 저 더러운 당이 너 안 나가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나가라 해서 다시 나가는 저런 추악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일파는 저들의 더 더러운 치부를 숨기고 기만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정상회담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한다, 평화협정한다, 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 하는 소리는 김정일 때, 김일성일 때부터 계속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나면은 마치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조약하고 미군은 안 나가도 되고 우리 남북한에 잘 지내도 되는 요와 같은 지금 꼼수를 쓰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댓글 조작, 언론 조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으로 탄핵시킨 근본 이유는 바로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투쟁 목표는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한길 같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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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문재인 하야를 정중하고 힘차게 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반드시 이번 이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하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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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게 고생을 해서 헛고생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얻어왔어요. 이제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집권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웁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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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 이기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